안녕하세요. 팀맨 크래프터입니다. T12 인두 팁을 사용하는 다양한 납땜 인두 제품들 중에 제어회로가 핸들에 내장된 컴팩트한 일체형 미니 납땜 인두를 소개하겠습니다. 제어회로 PCB와 OLED 화면 등 내부 구조가 다 보이는 투명한 핸들 케이스로 독특한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뒷면에 5.5mm 전원잭으로 12V에서 24V 직류 전원장치만 연결하면 되는 일체형 납땜 인두입니다. T12 인두 팁의 히터 저항은 8오믬으로 12V 1.5A 또는 24V 3A 이상의 직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어댑터나 배터리를 사용하면 되며 전압이 높을수록 빠르게 가열되는 점을 제외하면 전압에 따라 기능의 차이는 없으므로 자동차의 12V 전원 또는 노트북용 19V 어댑터 등 다양한 전원 공급 장치 및 사용 환경에서 납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핸들에 전원을 공급하면 OLED 화면 오른쪽에 공급 전원의 전압과 온도 설정값이 표시되고 왼쪽에 현재 인두 팁의 온도가 표시됩니다. OLED 옆의 다기능 스위치는 위쪽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온도 설정값이 증가하고 아래쪽 또는 왼쪽으로 움직이면 설정값이 감소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기능 설정 메뉴가 표시되는데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는 약어를 일부 표시하고 있어서 직관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ATC 메뉴는 인두 팁의 온도를 교정하는 기능이며 HSL 메뉴는 OLED의 밝기를 조정하며 DMH 메뉴는 절전 기능을 설정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LED 메뉴는 화면 보기 기능이며 LAG 메뉴는 언어 설정 기능이고 IMA 메뉴는 왼손 사용자를 위한 화면 표시 방향을 전환합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Out 메뉴는 내부 출력 전력을 제어하며 RTN 메뉴는 기능 설정 메뉴 화면에서 히터 온도 제어 화면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인두 팁 온도의 정확한 제어를 위해 측정 및 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두 팁에 온도 측정용 서머커플을 부착하고 온도 설정값을 300도로 설정한 다음 측정되는 온도와 OLED 화면에 표시되는 온도를 비교합니다. OLED 화면에 표시되는 온도는 T12 인두 팁 내부의 히터와 결합된 온도 센서의 측정값이므로 외부 인두팁 부분의 온도와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며 납땜에 필요한 온도는 외부 팁의 온도입니다. OLED 화면에 표시된 온도와 측정된 온도의 차이만큼 ATC 메뉴에서 입력한 다음 측정된 온도가 비슷하게 제어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온도 보정이 완료되었으면 전원을 차단하고 재연결한 다음 ATC 메뉴의 보정값을 0으로 수정해 두어야 보정값이 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도 측정값이 화면의 표시값보다 낮은 것이 정상이며 영상에서 측정값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제품 초기 점검 때 측정값이 50도 이상 낮은 것을 한번 보정하였던 것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HSL 메뉴는 OLED 화면의 밝기를 2에서 128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DMH 메뉴는 절전 기능을 설정하며 ON, OFF, 15로 설정되었다면 5초간 움직이지 않았을 때 팁 온도 180도에서 절전 대기 상태로 전환되고
계속해서 15초가 지나게 되면 슬립 모드로 히터 가열이 중지됩니다. 절전대기 및 슬립 모드에서 인두를 움직이면 가열 상태로 전환됩니다. LAG 메뉴에서 화면 표시 언어를 영어와 중국어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IME 메뉴는 왼손 사용자를 위하여 화면이 상하로 반전되는 기능입니다. Out 메뉴는 히터 가열에 공급하는 전력을 30, 50, 80 및 100%로 조절하여 전류 용량이 부족한 전원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제어장치 일체형 미니 납땜 인두는 전원 공급 라인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장치가 없으므로 자동차용 12V 전원, 전동공구용 배터리 및 SMPS 타입 파워 서플라이 등 여러 종류의 전원을 연결만 하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도 유용하게 납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마키타 호환 배터리와 3D 프린팅한 커넥션 모듈을 사용한 휴대형 솔더링 스테이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내에서 테이블 작업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 자동차 전기 배선 작업에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